빗장 자세, 빠리가 아사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리가 아사나는 몸의 옆면을 쭉 늘려서 몸에 독소를 배출해주는 자세입니다. 자, 저와 함께 무릎으로 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무릎을 살짝 벌려서 중심을 잡으시고요. 먼저 오른쪽 발을 옆으로 한번 쭉 뻗어 보실게요. 골반과 발이 일직선으로 정렬을 맞춰주시고 시선은 정면 바라보시고 양손을 옆으로 쭉 펼치십니다. 자, 그 상태에서 천천히 왼쪽 손을 바닥으로 내려볼게요. 손바닥으로 안전하게 바닥을 누르고 오른손 하늘로 펼치고 시선 손끝 바라보고 호흡 세 번 가실게요. 둘, 셋. 자, 천천히 오른손을요, 팔뚝이 귀 옆머리 쪽으로 갈 수 있게 쭉 뻗어주시고 시선 손끝 바라보고 호흡 세 번 가십니다. 자, 이때 여러분의 몸의 옆 라인이 쭉 늘어날 수 있게 오른쪽 발끝부터 오른쪽 손끝까지 쭉 늘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호흡 두 번 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내쉬면서 그대로 손바닥 밀어내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십니다. 자, 이제 빠리가사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오른손이 오른쪽 발목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무릎 안쪽에 손바닥을 내려놔서 안전하게 자리를 잡으십니다. 이때 오른쪽 발끝도 최대한 바닥으로 내리실 건데 힘드신 분들은 살짝 안쪽으로 꺾어서 발바닥을 누르세요. 자, 이제 왼손이 등 뒤로 가서 허리를 받치고 등을 쭉 펴신 상태에서 숨을 마시고 왼손이 하늘에서 펼쳐집니다. 팔뚝이 귀 옆머리 가까워지면서 팔꿈치에 각이 없으십니다. 시선 손끝 바라보실게요. 마시고 내쉬고 한 호흡 더 마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십니다. 자, 손 내리고 발을 제자리로 가져오실게요. 자, 이제 반대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발을 옆으로 뻗어서 골반과 발목이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세요. 양손 펼쳐놓고 호흡 조절하시고 오른손 바닥으로 내려가십니다. 왼손 하늘로 펼쳐서 일자를 만드시고 시선 손끝 바라보고 호흡 세 번 가실게요. 이때 골반을 앞으로 내밀어서 등이 쭉 펴진 상태에서 시선도 손끝 바라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팔쪽이 귀 옆머리 가까워지고 왼쪽 발끝과 손끝을 최대한 멀리 뻗어보세요. 가능하면 시선도 손끝 바라보고 호흡 두 번 더. 하나, 둘. 손바닥 밀어내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십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왼손이 발목을 잡거나 아니면 손바닥 바닥을 내려놓으시고 숨을 마시면서 오른손 등 뒤로 가서 허리를 받쳐서 등을 평평하게 펴주세요. 마시고 내쉬면서 등 뒤에서 원을 그려서 팔뚝이 귀 옆머리 가까워집니다. 몸의 오른쪽 옆구리, 복직근, 외복사근, 팔뚝의 삼두까지 쭉 이완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돌아오십니다. 자, 양손 골반 짚으시고 무릎 제자리로 돌아오세요.